오늘의 요리, 궁중찜닭을 다시 살펴볼까요? 궁중찜닭은 우선 토막낸 닭고기는 찬물에 깨끗이 헹궈주세요. 닭고기에 후춧가루, 소금을 넣어 밑간을 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굵게 자른 건고추, 편썬 생강을 넣어 볶아주세요. 향이 나면 밑간한 닭고기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따뜻한 물에 조청, 간장, 설탕, 다진 파,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참기름, 깨소금,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달군 팬에 구운 닭고기, 양념의 절반을 넣어 끓여줍니다. 황태는 머리, 꼬리를 제거해주세요. 손질한 황태, 다시마는 찬물에 30분 정도 불려줍니다. 불린 황태는 가시, 지느러미를 제거한 뒤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양념이 끓으면 불린 황태에 먹기 좋게 자른 불린 다시마, 남은 양념을 넣어 30분 정도 졸여줍니다. 지단은 마른 목골로 썰고 미나리는 줄기만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아 지단, 미나리를 올려주면 궁중찜닭 완성! 오늘의 요리, 궁중찜닭으로 맛깔난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오늘은 내가 왕이로다. 자, 우리 궁중찜닭.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비주얼과 조금 다르게 네. 여기에 뭐 황태도 들어가 있고 지금 다시마도 들어가 있고 네. 맛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옮겨드릴게요. 네. 자, 닭다리 드셔보시고 자, 그다음에 북어. 북어까지. 예, 자 일단 제가 다시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 선생님? 쫀득하죠. 네, 쫀득쫀득하고. 네. 자 그리고 처음 보는 비주얼이거든요. 찜닭에 들어간 황태. 일단은 이 황태가 전혀 질기지가 않고 이 살 깊숙이 양념들이 잘 배어가지고 한 입 그 깨물 때마다 양념이 쑥쑥 빠져나와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네요. 네, 맞습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왜 찜닭에는 황태가 들어와 있는 걸 몰랐었죠? 저는 찜닭 하면 뭐 고구마, 당면 이런 것들만 생각했는데 네. 이 황태를 꼭 넣어야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닭고기. 이거 손으로 잡고 닭다리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정확한 그 적당한 간에다가 그리고 이게 초벌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향도 그렇고 네. 이 맛도 그렇고 더 부드러운 식감이 더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닭을 먹다 보니까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닭 날개 먹는 거 굉장히 불편하세요. 이거 어떻게 먹지? 막 먹다 보면 막 손에 묻고 막 입에 묻고 잘 안 먹게 되는데 사실 이 닭 날개가 영양가가 참 많은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쉽게 이 살코기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보시면은 네. 이 옆에 네. 닭 날개 뼈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거 잡고 나사 돌리듯이 이게 돌리면 와. 뼈가 이렇게 깔끔하게 네. 깜짝 놀라셨죠 선생님? 네. 자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어머 야 이게 무슨 나사 푸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만 남느냐? 바로 살코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저도 하나 훈수 네. 배웠습니다. 이렇게 드셔주시면 되고요. 이 방법은 치킨을 사랑하는 우리 치킨 동호회에서 많은 분들이 개발하신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선생님. 오늘도 정말 건강하고 네. 맛 좋은 요리를 또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왕이 된 기분이에요. 마무리하겠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에서 배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최협이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특희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매콤달콤한 황태 껍질 강정과 개운한 맛으로 입맛 살리는 바지락 무침 절대 놓치지 마세요.